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며 수입 물가도 다섯 달째 오름세로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가 84.91로 1년 전보다 13.2% 올라 지난 2014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국내 소비자 물가도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국내 물가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편의점 소비가 늘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기간이 짧은 비내구재 소비가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음식료품이나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1년 전보다 4.7% 증가해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경영성과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소속 계열사 중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97개 계열사의 올해 배당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배당을 공시한 65개 기업의 국민연금에 대한 배당 총액이 1조 5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배당액이 1조 원을 돌파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고 지난해 배당액보다 20.5% 상승한 금액입니다. 자동차 크기와 배기량에 따라 경차, 대형차 등으로 단순하게 구분된 자동차 분류 기준이 30년 만에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의 차종 분류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올해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독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장 막판에 소폭 상승하며 고점으로 마감을 한 바가 있죠. 그러다 보니 오늘장도 조금 올라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은 전강 후약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에 좀 강할 것 같은 조짐들이 장 후반으로 오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스권인데요. 특히나 그동안 강했던 IT 섹터 조정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5%대의 큰 낙폭을 보여주면서 5만 원도 지금 무너진 상황이고 삼성전자 역시 계속해서 조정 국면이고 그러다 보니 업종별 순환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강, 화장품, 식품 등의 섹터가 부각을 받고 있고 특히나 주목할 만한 건 대형주에서 이제 중소형주로 매기가 좀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조심스러운 기조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참 어려운 이번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현재 0.27% 하락했습니다. 2073.02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070선도 살짝 무너졌던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금 낙폭을 조금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고 또 오늘의 고점은 얼마인지 일중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볼 텐데요. 오늘 시가가 고가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2080포인트 정도의 시가가 형성이 되면서 80포인트 턱걸이를 했는데 이후에 상승폭 반납을 하면서 하락 반전을 했고요. 정오 이후에 좀 가파르게 빠지면서 2068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낙폭을 줄이면 현재는 207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주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제와 동일합니다. 기관만이 삽니다. 1605억 원 기관이 매수하고요. 개인이 698억 원 매도, 외국인도 963억 원 매도하고 기관의 순매수 지체로는 금융투자가 1670억 원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죠. 코스닥은 610선 오늘도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610.02포인트고요. 0.3%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나 시가가 고가입니다. 전강 후약인데 612.95포인트에서 시가 고가 형성한 뒤에 이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저가는 609포인트 정오가 지나고 나서 609.7포인트 저가 형성한 뒤에 조금 올라와서 610포인트 지금 턱걸이한 모습이고요. 수급주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512억 원 개인만 사고요. 기관이 264억 원 팝니다. 외국인 220억 원 파는데 기관이 지금 9거래일째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짝 관심 업종 마감 전략 살펴드릴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내 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리는 시간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자, 과연 오인은 오늘장에 대해서 어떤 한 줄 투자 전략을 남겨주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보이는 투자 전략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입니다. 늘어지는 조정, 수급 개선까지 천천히 매매하자. 지금 조정기간이 생각보다 당초 예상보다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좀 길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매매에 대해서 뇌동매매를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액티브 수급 종목 환매 때문에 급락한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은 단기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실적 발표 마무리 국면 지나고 있고 올해 정부가 추진 중인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전장부품, 자율주행 관련 기업에 주목하자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남겨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입니다. 미국 시장만 부러워질 뿐 디커플링 되고 있죠. 미국 시장은 연일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 방향성을 잃은 시장, 업종 순환매는 지속되고 있다. 개별 종목의 움직임 활발하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숲보다는 나무를 보자라고 코멘트를 주셨네요. 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 전화 연결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가 액티브 수급 종목 환매 때문에 급락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저희가 들어볼 수 있나요? 최근에 그 이제 다우지수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그 3대 지수가 모두 좀 신고가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와는 좀 괴리가 좀 있는, 특히 코스닥과는 정말 괴리가 큰 좀 상황인데, 아시아 증시를 또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상해 증시, 뭐 홍콩 증시까지도 최근 좀 동조 현상을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박스피 장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은 이 투신 쪽에서 이제 펀드 환매 부분, 그러니까 그 액티브 수급이 들어간 종목들의 어떤 환매 때문에 이제 급락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일 예로는 뭐 NC소프트가 호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한 것만 봐도 환매 장세를 어떤 분위기를 좀 연출하는 그런 좀 상황이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2월마다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 보통 이럴 때는 이익이 개선되는 종목이 좀 강세를 보였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액티브 쪽에서 수급이 들어간 종목 말고 기관들이 조금 더 덜 수급이 좀 덜 들어간 종목이 좀 유리하다고 오히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개선 폭이 좀 비슷한다면 좀 투신보다는 좀 연기금이라든지 일단 금융투자 쪽에 좀 사는 종목이면 괜찮은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가는 종목 몇이 좀 유리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기업 이익 같은 경우에 좀 바닥 잡은 종목, 그런 부분을 좀 보면은, 섹터를 보면 이제 반도체, 화학, 게임, 증권 쪽으로 좀 취약이 되는데요. 종목들을 좀 들어가 보면, 뭐, 콜마 B&H나, 뭐, SM, 뭐, 금호타이어, 서울반도체, CJ, CGV,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퀀트 분석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4Q의 그 영업이익이 좀 급증하면서도, 밸류 매력이 좀 부각되는 종목 좀 취약을 해보면, 뭐 로체 시스템즈나 뭐 대아티아이, 뭐 NISTL, 뭐 3ETHK, 코롱생명과학, 뭐 사람인 HR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조금 오늘 관심 종목으로 보는 거는 LG 하우시스라는 종목을 좀 꼽아봤습니다. 미국 비중이 이제 라인 증설로 인해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충격이 작년보다 크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B2C 창구가 추세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한 그 리모델링 수요를 좀 공략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뭐 상승 이후에 조금 조정이 나올 때 조금 아래에서 좀 받아서 좀 매수를 하면 좀 유리한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매수가는 좀 아래로 받쳐서 매수하리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한 10만 5천 원 정도, 아래로는 뭐 10만 2천 원 정도 이렇게 그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뭐 10만원 항상 그 라운드 피규어 값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허물지 않으면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좀 짧게 봐야 되는 좀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등 목표가 12만원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LG 하우시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가격이 한 10만 5천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매수는 좀 유효하다는 말씀 맞죠? 네, 오늘 근데 조금 그 아래로 좀 더 빠져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그 증시 자체가 조금 하방으로 가는 좀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지지선으로 좀 보여지는 구간이 10만 뭐 2천 원 정도 부근으로 보수적으로 보면 좀 나타나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기다렸다가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10만 5천 원인데 그것보다도 싸게 사면 살수록 좋으니 10만 2천 원 수준까지도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인의 투자전략 메르시중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과 함께하는 시간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장 마감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엄선된 종목 추천가 전문가들이 추천해 드리는 종목인데요. 자, 과연 기존에 추천된 종목 중에 베스트 수익률 오늘 상황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세 종목도 탑3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위의 변동이 없습니다. 3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3위, 2위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홍 대리 종목입니다. 3위 예스티 16.9%. 예스티가 기간 조정을 받으며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사실 16.9%도 높긴 한데 이 종목이 하루 만에 지금 20%에서 16.9%로 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2위는 SM코 종목인데요. 다시금 올라갔네요. 36.4%까지 수익률이 올라갔고요. 1위는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입니다. 3천당 제약 더 올라갔습니다. 무려 42.8%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네요. 자, 오늘은 1위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대신증권 인천센터로 갑니다. 강종혁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금 대리님의 종목이 1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포트를 보면서 저희가 AS 혹은 보유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세 종목이 꽉 담겨 있습니다. 먼저 화승인더는 0.9%의 수익 구간, 그리고 펜오션.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펜오션이 마이너스였는데 보유하자라고 해서 기다렸더니 5.8% 높은 수익률로 지금 올라왔고요. 1위 3천당 제약은 더 올라왔습니다. 42.8%의 엄청난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세 종목 모두 지금 플러스권으로 올라왔고요. 수익률이 세 종목 평균으로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익 실현을 할까요? 아니면은 가지고 갈까요? 네, 일단은 뭐 이번 주까지는 저 세 종목을 뭐 그대로 가져가는 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삼천당 제약이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을 때 이후로 이제 1차적으로 보자고 했던 이제 역사적으로 전 고점이었죠. 14,000원 부근에 도달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수익 실현에 대한 어떤 액션을 실제 취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근데 이제 한 주 정도 더 보자고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그래도 이제 14,000원 구간대를 돌파를 시도를 할 건지 아니면 돌파를 쉽게 할 수 있는지 그 정도는 체크를 해보고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이 종목을 보는 분들이라면 사실상 뭐 연말까지 가져가는 데 있어서 뭐 목표가를 2만 원이라든가 2만 5천 원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뭐 충분히 뭐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9천 원, 만 원대에서 만약에 이제 담으신 분들이라면 1차적으로 수익 실현도 고려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 저는 이제 한 주 정도는 더 보고 다음 주에 또 리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어쨌든 크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올 한 해 삼천당 제약은 기존 상황에서 변한 건 없지만 작년 말까지 기록했던 실적이 나오는 2월, 3월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다가 2017년도 유럽이나 미국 외 타 지역으로의 어떤 안과 제품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그런 뉴스들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오션은 지난주에 이제 뭐 마이너스 구간 왔다 갔다 뭐 보합 구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된 부분이 기관하고 외국인에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추천을 드렸던 부분은 국내 최대 벌크 선사이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동량이 증가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 정책이라던가 전 세계적인 벌크선에 대한 수요가 사실 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어떤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기존의 STX에 속해 있었던 그룹일 때와는 달리 하림그룹으로 편입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기업 회생 절차를 탈피했다라는 점도 긍정적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쪽이라던가 뭐 그런 벌크 화물 수입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사실상 그쪽으로도 어떤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돌파가 됐을 때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서 저는 뭐 삼천당제약은 다음 주쯤에 실제 포트에서 제외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제 뭐 펜오션 같은 경우는 사실 몇 주 정도는 더 끌고 가고 싶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승인더는 오늘까지 사실 장중에 굉장히 플러스권으로 좋았었는데 좀 마이너스권으로 지금은 기관 외국인 수익 실현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갑자기 좀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인데 일단은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뭐 아디다스의 네오라벨이 가장 아디다스에서 인기 있는 모델인데 불구하고 여기에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화승인더가 앞으로 기록할 어떤 뭐 수요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은 확실한 상황이고 캐파 증설을 완벽하게 마쳤기 때문에 베트남 공장에서 그런 뭐 전 세계적으로 들어오는 수요에 대한 공급은 충분히 맞춰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이것도 한 주에서 두 주 정도 더 보면서 수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오지 뭐 기관 외국인의 물량이 많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좀 지켜보면서 리뷰를 다시 한번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제약은 짧게 다음 주까지 한번 더 들고 가 보신다라고 하셨고 펜오션은 좀 장기 보유 그리고 화승인더도 몇 주 정도 더 보시겠다.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포트 변화는 지금은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 종목은 포트에 못 담아도 저희가 좋은 종목 추천을 받아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일단은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좀 관심을 따로 언급은 해드리진 않았지만 네.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는 게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기존에 많이 올랐던 뭐 NC소프트를 네. 제외한 컴투스나 웹젠이나 뭐 게임빌이나 뭐 이렇게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네. 컴투스가 사실상 지난주 동안 한 3-4일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머너즈워가 사실 컴투스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모바일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서머너즈워가 사실 뭐 나온 지는 2-3년 됐지만 흔들리지 않는 어떤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의 4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예상 매출액을 봤을 때 1,350억 원에 영업이익 뭐 440억 원대 뭐 이제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과정에는 업데이트도 있었지만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뭐 그런 비용 절감적인 부분도 있었고 연말 효과 있었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뭐 그런 과금에 대한 부분이 환율로서 어떤 플러스 수익을 거두는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이라던가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마케팅 비용이 확대가 굉장히 제한적이 되면서 뭐 원래는 나갔어야 되는 비용이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 있어서 2017년도에 마케팅 비용이 더 낮아질 전망이라고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3월 달에 실시간 아레나 업데이트까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에 좀 컴투스를 받쳐줬던 서머너즈어가 계속해서 좀 뭐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IP를 활용한 뭐 어떤 다양한 시도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어떤 시도가 있을 건데 단기적으로 신작 라인업은 분명히 컴투스에 있어서 약점이긴 한데요. 부족하긴 한데 IP 전략실을 신설하면서 내부 IP의 활용과 외부 IP의 확보를 좀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어떤 게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데 전략적인 어떤 시뮬레이션 그리고 샌드박스 게임 등을 좀 새롭게 내세우면서 이외에도 히어로즈워2나 프로젝트 S 등의 어떤 전략성이 가미된 RPG 게임들을 계속해서 서비스할 건데 이 중에 어떤 게 대박이 나서 또 제2의 서머너즈워가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게임 하나가 기반을 다지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의 마케팅 절감 효과나 아니면 신작에 대한 대박이 만약에 터지게 된다면 지금 가격대는 컴투스가 지금 PER 기준으로 7배인데 게임주 역사상 그러니까 컴투스 기준으로는 역사적 하단 위치에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들어가기에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고 올 한 해 만약에 이제 좀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까 고민이 된다면 일단은 이 가격대에 컴투스를 들어가서 조금 다른 어떤 좀 실적 부분이나 아니면 새로운
뭐 새로 출시되는 게임들이 대박이 터지기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18,500원 선, 지금 뭐 가격, 오늘 가격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매수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부담이 되신다 그러면 요 가격대보다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 추천드리고요. 목표는 단기적으로 13만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9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3만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포트의 미편입이다 보니까 오늘 한번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기간 어느 정도로 목표가 13만원 보시는 겁니까? 일단 저는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서머너즈워가 뭐 업데이트가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서머너즈워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확인이 3월 정도면 이루어질 것 같고, 아까 3월 달에 실시간 아레나에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인데, 그게 만약에 이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6월까지, 그러니까 두 분기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그 정도에서 좀 레벨업이 된다면, 한 6월 전까지는 13만원을 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6개월 정도 13만원 목표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컬렉션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컬렉션까지 함께하면서 종목 추천까지 받아봤는데요. 2부에는 더욱 알찬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장 이슈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팀의 최영기 팀장과 함께 기대에 부푼 트럼프의 감세 정책, 투자 전략 방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지는데요.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홍춘욱 박사와 함께합니다. 이익 모멘텀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그리고 이제 핫이슈 종목까지 이어지는데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출연합니다. 견주한 반도체 그리고 꿋꿋한 SK하이닉스 투자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황금연못의 올드퓨처 골드스탁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함께 숨 고르는 주식시장 눈치 보는 상품시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